2019 선크림, 선쿠션, 선스틱 비교 분석 갑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선크림 80여 개. 오늘은 선쿠션과 선스틱 편입니다. 포터블용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야 되니까 차단이 잘 돼야 된다는 점.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간편해야 되고, 용기가 괜찮아야 되고,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게다가 눈시림 있으면 안 돼. 저는 건성, 그 다음 뭐 수부지, 뭐 이런 피부 타입별로 같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도움이 더 되시라고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아쉬워 여템 기준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라 유 썸메이트 스틱 PG 성분 향료 페녹시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쉬워요입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얘는 요 용기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얼굴 모양으로 돼서 좋았는데 PG 향료 페녹 베이스 제품에는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굳이 안 써도 제품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빠지고 있는 추세이고 아쉬워요. 홀리코홀리카 얘도 PG랑 향료만 있네. 얘도 유기자차이고 에틸엑실 메톡시 신나메이트 지금 우리나라에선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써주지 마십사라고 제가 요청드리는 그런 성분. 다음은 AHC 대왕 쿠션. 얼굴 만하죠. 이게 대왕 쿠션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용기예요. 막 쿠션도 나오고 선 쿠션도 나오고 막 이런 애. 유해 우려 성분이 PG가 두 개가 있고 지구를 갈아 넣은 성분, 투머치 성분이라서 아쉬워요입니다. 자, 가끔 쓸 땐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궁중비책이에요. 이 브랜드 향료가 딱 하나 있어요. 이제 어린이 브랜드죠. 궁중비책은 누가 봐도 어린이. 올해 나온 선크림의 특징이 뭐다? 그렇죠. 백탁이 줄었단데 이렇게 보시면 진짜 백탁이 별로 없죠. 무긴데도 잘 만들어졌다. 성분은 중, 발림성 중, 보습감은 하, 좀 건조해져요. 눈시림은 없다. 파데궁합은 중, 번들거림 없다. 다음 제품은 페리페라. 쿠션 잘 만들고 파데 잘 만들고 베이스 잘 만들잖아요. PG 향료, 에탄올도 있고 다른 톤업 선쿠션에 비해서 좋은 성분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스틱으로 넘어갑니다. 프리메라 안티폴루션 선스틱 SPF 35에 PA2+, 보통 도심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베다 향, 숲속에 온 것 같은 그린 향 계열이에요. 아로마 향으로 만들어진 천연향 향료가 있다는 거, 요거 하나가 우려 성분인데 보시면 백탁이 가볍게 있지만 이게 엄청 튀진 않죠?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 하이드로제네티드 폴리이소부텐이라는 이제 보습 성분이 좀 고함량이고 건성수부지에 적합해요. 촉촉하기 때문에. 성분은 중, 발림성 상, 보습감 상, 눈시림 없음, 파데궁합 중상, 번들거림 적음. 2시간 후 중 정도 차단력, 워터프루프는 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지워셔블 가능한 편이다. 자, 다음 제품은 짠! 니샤 시카딘 라인 센텔라 듀오 스틱 선. 딱 뺐죠? 짠! 듀얼이야. 그린 컬러 밑에 물이라고 써여 있는 이게 물 스틱이거든요. 요거는 유기자차 밑에 수딩이라고 써 있는 하얀색 요거는 무기자차인데 이제 논나로 나눈 혼합이라고 이제 답을 받았어요. 에틸엑실 메톡시 신나메이트가 유기자차에 들어갔다는 거 이거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요거 하얀색은 티타늄 온리 티타늄을 넣었고 둘 다 라벤더로 향을 잡았어요. 둘 다 사용감이 뽀송해요. 지성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탁이 없습니다. 파데궁합이 좀 좋은 편이다. 둘 다 아쉬운 점이 있어. 모서리가 너무 뾰족해요. 그래서 팔에 바를 때는 괜찮은데 얼굴에 바를 때는 조금 자극이 있었어요. 하얀색 무기자차 사용감 성분 중 발림성 상 보습감 중 눈시림 없음 파데궁합 상 번들거림 없음 유기자차 성분 중 발림성 상 보습감 상 눈시림 있음 파데궁합 중 번들거림은 적음. 두 개가 좀 달라요. 듀오라서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UV기기 테스트는 표 보시고 한번 구분해 보세요. 두 가지가 되게 달라가지고 가끔 쓰기에 좋을 수도 있겠다. 메이크업 필요한 날, 물놀이 가는 날 이런 식으로. 다음 추천템은 유기자차 쪽인데 리터파이는 자극 없었고 눈시림은 있었다라는 점. 수부지 피부는 눈시림 있고 화한 느낌이 느껴졌다. 어린이 임산부 민감 피부 또는 민감한 눈을 가진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에뛰드 기존 거에 올라프가 쏙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투명한 색이 나오는 게 유기자차예요. 유기자차 성분으로 옥토크릴렌, 에틸엑실 살리실레이트, 에틸엑실 메톡시 신나메이트를 썼다는 점은 이제 좀 아쉽죠. 역시 촉촉하다. 성분은 중, 에틸엑실 때문에 발림성 상, 보습감 상, 눈시림 있음, 파데궁합 상, 번들거림은 적음, 워터프루프 상,
이지워셔블은 불가했습니다. 미샤 시카딘, 얘는 센텔라 물스틱 선인데 유기자차예요. 듀얼할 때 요 초록색이 이제 온전한 하나의 제품으로 나온 건데 얘는 요거 둥글려 놨어요. 아 잘했다. 에뛰드보다는 덜 번들거림. 에칠엑시 살리실레이트 같은 유기자차 성분을 넣어서 투명하게 만든 거고, 성분 중 발림성 상, 보습감 상, 눈시림 있음, 사대궁합 중 번들거림 없음. UV 테스트는 유기자차니까 까맣게 나오고요. 2시간 후 차단력 중, 워터프루프도 중입니다. 라라 라운드 라운드, 얘도 거의 완전 미샤랑 똑같아요. 사용감도 똑같다. 호모 살레이트와 에칠엑시 살리실레이트, 그 다음에 에칠엑시 메톡시시나 메이트를 유기자차 성분으로 사용을 했다는 점, 그래서 좀 아쉽죠. 성분은 중, 발림성 상, 보습감 중, 눈시림 있음, 파데궁합 중, 번들거림 없음. 유기자차니까 까맣게 나오죠. 차단력은 상, 워터프루프는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같은 제품일까요? 다른 제품일까요? 짜잔! 다른 제품입니다. 인쇄만 다르게 한 제품이 이렇게, 요게 이제 다 용기가 똑같고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전부 다 한국 콜마 제조입니다. 선스틱 80%가 한국 콜마예요. 완전히 휩쓸었어요. 한국 콜마에서 용기 업체에서 이제 용기를 사가지고 납품을 하는 컨셉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분을 보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제 추천템입니다. 디어달리아? 자, 용기가 일단 차별화된 게 눈에 딱 보이시죠? 자, 이런 거, 요거를 왜 들었냐? 똑같다. 용기업체에서 구매하는 건데 판매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용기를 산 게 아니에요. 요걸 만든 거예요. 제작. 이거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13mm에 33,000원이에요. 안에 내용물은 사실 유사합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래? 그럼 요런 거로 쓰시면 되고, 난 좀 예뻤으면 좋겠어 하면 요런 거 선택하시면 돼요. 쿠션으로 이렇게, 요렇게 눌러야 돼요. 톤업이 됩니다. 자, 논나노니까. 차이 느껴지시죠? 논나노는 요런 거구나. 이렇게 톤업이 되는 정도예요. 알리아꽃 추출물이 1번, 프로판디올 글리세린, 부틸 옥틸 살리실레이트. 보습 성분이 앞에 쫙 들어가 있어요. 천연 오일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속은 좀 촉촉하면서 티타늄이 있으니까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스타일로 잡았다. 기존 무기자차에 비해서 배탁적고 잘 발린다. 좀 매트한가 싶은데 살짝 끈적임이 느껴지는 정도. 수부지 피부가 얘기한 건데 건조해서 메이크업 전 사용하기는 힘들다. 성분상, 발림성 중상, 보습감 중하, 눈시림 없음, 파데궁합은 중, 번들거림 없음. 바른 직후 보니까 이제 하얗게 표시가 나죠? 무기자차 논나노임 할 수 있다. 2시간 후 차단력 상. 무기자차 워터프루프 상이네요, 이거는. 이지워셔블은 불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짜잔! 대왕 쿠션 미샤. 이렇게 생겼어요. 재밌죠? 그래서 누르면 짠! 이렇게 묻어나요. 그래서 너무 좋다!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무기자차인데 왜 하얀색이 없지? 막 이런 느낌. 발림성 상. 보습감은 중이고, 눈시림 없음, 파데궁합 상이죠. 번들거림은 없다. 2시간 후 차단력 중, 워터프루프도 중입니다. 짠! 핑크 닥터 프로그라고,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핑크핑크. 그리고 이게 퍼프가 보면은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이렇게 하기 좋은 에센스 같은 선 리퀴드가 묻어나와서 그냥 일반 왜 토너 크림 사서 난 바를래 정도의 톤업이 돼요. 성분은 중, 발림성 상, 보습감은 중. 촉촉하게 발리는데 보송하게 마무리되고요. 눈시림이 약간 있어요. 아주 약간. 파데궁합 중, 번들거림 없다. 2시간 이후 차단력은 상이고, 물 뿌리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했을 때 워터프루프 상, 백탁은 보통 정도고, 확대경으로 봤을 때 이지워셔블은 좀 불가했습니다. 이 제품은 사이닉입니다. 짠, 노랑노랑. 어머, 저랑 오늘 짝꿍? 바르면은 아니 무기자차가 투명하다, 제가 이거 발라보고 뭐야 이거 유기자차 아니야? 혼합인가? 막 이랬었던 그런 애예요. 성분 중, 발림성 중, 보습감 중, 눈시림 없음, 파데궁합은 하, 번들거림 없음. 2시간 이후 차단력은 상이고 이지워셔블은 좀 불가했습니다. 바르고서 파데를 탁탁탁 발랐거든요. 어머, 이런 왕건이 때가 밀려나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화장을 안 할 때에는 덧바르기에는 괜찮은 제품이라 필요에 따라, 티표에 따라 쓰시면 되고. 보송
탑오브 탑 랩노인데요. 본품이 12, 리필이 12에서 2개에서 3만원. 가성비가 나쁘지는 않죠. 하얀색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타입. 배탕은 중간 정도 토너크림 바른 것 같다. 온니 티타늄 디옥사이드. 쿨링감이 느껴져서 요거 여름에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수분감 있게 발리는 편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무리는 보송해지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지성수부지 추천. 톤업용, 파데프리용, 도심 사용용. 많이 민감하지 않은 보통 피부가 적합하다. 자, 수정용으로 데일리 메이크업 바르기 좋다. 성분은 상, 발림성 중, 보습감 중, 눈시림 없음, 파데궁합 중상, 번들거림은 적. 2시간 차단력 상, 워터프루프는 중, 이지워셔블은 불가했습니다. 자, 다음은 촉촉탑은 얘입니다. 에뛰드 하우스. 얘는 유기자차예요. 유기자차라 촉촉합니다. 바르면 쿨링감이 상당히 시원해. 가격도 16,000원이라 착한 편이다. 유기자차인데 에틸엑실 메톡시신나메이트를 안 넣었어요. 거의 유일합니다. 에틸엑실 트리아존 같은 걸로 이제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 성분을 잡았고요. 나이아신 아데노신, 그러니까 3중 기능성이에요. 투명하게 발려서 얘는 메이크업한 후에 바르기에도 괜찮습니다. 속은 촉촉하고 겉은 좀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라서 메이크업이 필요한 날 파운데이션 전에 바르기 좋은 선쿠션이다. 제가 발라봤더니 프라이머 역할도 하더라고요. 성분이 중상, 발림성 상, 보습감 중상, 눈시림 있음, 파데궁합은 상, 번들거림 없음. 유기자차라 까맣게 나오죠? 차단력은 중, 워터프루프는 중입니다. 다음은 워터프루프 탑입니다. 메이크프레 워터프루프 탑. 워터프루프라고 하면 이제 물놀이용 내수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엄청 크죠. 30g에 28,000원이니까 가성비 갑이라는 느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백탁이 되게 없다. 아주 약하게 백탁이 있습니다. 이거 약한 토너크림 같은 거 바르고 싶은 분한테는 딱이겠다. 온니 티타늄입니다. 안 바른 것 같이 가볍고 이제 마무리감이 굉장히 보송합니다. 백탁 현상 없이 가볍고 산뜻. 화장 전에 사용할 때 좀 밀려요. 얘는 물놀이용, 그러니까 파데프리용으로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는 분. 계속 덧발라줘야 되는데 잘 지워지는 거 못 바른다? 그다음에 너무 하얘지는 거 못 바른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찾았어요. 이게 딱 적합할 것 같아. 성분 중상, 발림성 중, 보습감 중, 눈시림 없음, 파데궁합 중, 번들거림 없음. 2시간 후 상, 차단력 상, 워터프루프 상, 백탁 형사 약간 있고 이지워셔블은 불가입니다. 자, 드디어 1위! 이솔입니다. 제가 왜 다른 거는 탑이라고 했고 얘는 1위로 했냐. 얘는 전반적으로 퍼펙트해서 이렇게 쪼만하게 생겨서 포터블용으로 아주 괜찮은 아이에서 봤더니 양은 똑같아요. 17g이니까 비슷하고 왜 색깔이 있지? 산화철이 있겠네? 네, 산화철이 있어요. SPF는 50뿔에 PA 3풀입니다. 3풀 충분합니다. 보면 약간의 살색이 나오는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첫 번째 옥틸도데카놀 실리카는 밀착력 주는 애 티타늄 징크 두 가지를 딱 썼어요. 킨데렐라 왁스, 파라핀 비즈 왁스. 촉촉함을 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성분 좋은 립밤, 탑오브탑 립밤에 산화철 넣고 티타늄하고 징크 넣은 거예요. 훌륭하죠, 진짜. 근데 가격이 14,900원? 가성비 훌륭하다. 자, 번들거림 없이 가볍고 보송한 마무리감이라 사용감이 좋았고요. 황색 산화철, 적색 산화철 있죠? 거기에 있어서 피부 보정이 좀 되고 프라이머를 안 써본 사람은 프라이머 각이다 이런 느낌. 근데 많이 쓰신 분들은 얘가 프라이머 이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참고하시고 처음 보는 보기 드문 성분 배합이다가 한 방에 딱 왔고요. 촉촉하나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성분 배합이다. 성분상 발림성 중, 보습감 중상, 눈시림 없음, 파데궁합 중, 번들거림 없음, 차단력은 중, 워터프루프가 중상이에요. 여기서 잠깐 체크. 그럼 임산부는요? 아이는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자세하게 찍었으니까 그 영상편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문제. 이것도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클렌징 오일로 지웠을 때 한 방에 지워지니까 그게 좋고 그게 아닐 경우에 저는 이제 얘를 쓰거든요. 클렌징 퍼프들이에요. 제가 쓰는 클렌징 퍼프들. 클렌징 퍼프편에서 했던 거죠. 애들한테 클렌징 오일로 지워지기도 그렇고 폼 잘 안 지워지고 워터 화장솜 자극 있고 또 가만히 안 있고 이럴 때 이제 이걸 물로만 착착착 적셔서 결대로 닦아주시면 선크림 정도는 잘 빠져나옵니다. 극세사 소재들이 선크림의 성분들을 흡착해서 물과 함께 씻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클렌징 퍼프편 따로 만들었으니까 자세한 건 그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선스틱 선쿠션 편 또 아이가 있으신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또 요거는 또 요런 정보를 많이 넣어봤어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편에 만날게요. 안녕. 빠밤.